네,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방가르드 홀로 모델입니다. 네. 아방가르드 홀로. 이게 디자인이 사실 뭐 헤비쉐입인데 이게 뭔가 약간 어디서 본 듯 안 본 듯 뭔... 이것도 섞여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거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헤비 쉐입으로 봐서는 뭔가 약간 좀 뭐 딘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밑에 저기 턱 짧은 거 보면 약간 그 우리 그 저기 샌드버거 스웨덴 기타 그런 느낌도 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위쪽에 보면은 뭐 그냥 얄짤 없이 네, 그라디오고요. 그라디우스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들이 섞여 있어서 아방가르드가 아닌가. 굉장히 전위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들이 섞인 컴팩트하면서도 헤비하면서도 네, 스피어다운 그런 스펙을 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방가르드 홀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글래디우스 홀로와 네. 그리고 SSV 홀로와 네. 마지막 시간에 아방가르드 홀로까지 지금 홀로 시리즈를 3시간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탑은 목재를 알 수 없는 그냥 홀로그램입니다. 네, 네. 홀로그램 탑이죠. 그렇습니다. 홀로그램, 홀로탑. 홀로백도 있고요. 네, 홀로백. 홀로탑, 홀로백. 그리고 그 첫 시간에 그 사운드 성향 자체가 글래디우스는 다 치워버리고 네. 자기 홀로 가는 느낌. 네. 그 다음에 SSV는 좀 찢었긴 했는데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홀로 가는 느낌. 이렇게. 그리고 이 아방가르드 홀로는 어떻게 홀로 갈지 되게 전위적으로 홀로 갈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운드의 양상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게 참 뭐랄까 홀로그램을 계속 보다 보니까 예. 이게 또 뭔가 멋있어요. 네, 디자인적으로 예. 그렇구나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익숙해집니다. 참, 3시간째 보니까 가볍네요. 또 기타도 네 이거 2.84kg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우리 글래디우스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3.94kg인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SSV는 2.61kg였고요 네. 이번 시간에 2.84. 스펙 살펴볼게요. 45만 6,500원에 36만 5천원 할인가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건 하루에 1,000원씩 내면 네, 1년에 하루에 1,000원씩 내면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9cm, 두께는 2.84kg, 두께는 44mm인데 더 두꺼워 보이죠. 네. 시꺼멓게 칠해놔갖고 한 50mm인데 네, 커 보이는데 네, 44고요. 12플랫이 뚫려도 의외로 76. 네, 컴팩트해요. 크지 네. 않습니다. 네. 탑은 홀로그램 탑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그리고 헤드머신은 18:1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입니다. 네. 지판 목재는 아마라 에보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프렛은 24프렛까지 있고요. 스피어의 GOVP 커스텀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원볼륨 원톤 푸시풀로 스플릿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데 막 확 빠지진 않고요. 어차피 빠져도 엄청 강한 힘 네. 느낌이에요. 3-way 픽업 셀렉터 그리고 스피어 튜노매틱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고. 네 그렇습니다. 스탭바 없이 네, 네, 바디 스루로 탁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거 참 여기 탁 안겨서 치기가 편하네요. 그래요. 치기 굉장히 불편해 네. 보이는 디자인인데 네, 탁... 이게 뭐 갈비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움켜잡는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도 괜찮나요? 좀 내가 말랐으면 아플 것 같아. 네, 건우가 치면은 되게 건우가 치면 아프다. 아플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아우 그 소리도 뭐 우렁차지만 아유, 야, 많이 우렁차네.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는 욕 먹겠어. 네. 글래디우스랑 손잡고 가겠네. 한 25%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 스플릿을 했던 마샬이고요.
이게 스플릿 한 거라고요? 예. 안 하면 네. 하면 네. 차이가 나긴 나지만 역시 뭐 빼도 그, 세네요. 예. 팬더의 레드락. 완벽한 게임 비슷한데 이게 찝어졌다가 아파지고 그러네요. 이거 사운드 좀 시원한 느낌이네요. 빼면 괜찮아요. 이 소리가 좀 날씬합니다. 다른 네, 앞에 두 개에 네. 비해서 클린톤이랑 조금 다르네요. 마샬 개인인데요. 확실히 오우. 좀 이렇게 쫙 네. 치고 올라가는 게 있네요. 이거는 좀 소리가 좀 쭉쭉 뻗는 네. 느낌이 좀 납니다. 다른 앞에 두 개와는 살짝 차이가 있네요. 네, 요건데요. 쭉쭉 쭉쭉 늘어나. 쭉쭉 늘어나. 네, 소리가 쭉쭉 늘어나요. 네. 야, 이거 참 이쁘네요. 이거 줄자. 갑자기 줄자리 비로하고 계세요. 쭉쭉 늘어나고. 네, 쭉쭉 늘어나는 네. 네. 이 줄자 같은 사운드. 네. 네. 우리가 줄자를 아끼기 위해서 10cm 네. 잘라내고 20cm 잘라내고. 왜냐면 이게 이 야들야들한 거라 네. 이렇게 돌려서 되면 늘어나가지고 네. 약간 실제 수치의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작 20에서 하는데 네. 여기 잘라가지고 재활용. 근데 이거 잘라갖고 재활 이거 하나에 1,000원 하는데 네. 이거를 과연 잘라갖고 재활용하는 게 진짜 아끼는 건지. 네. 그래서 본드로 붙이려고 했더니 본드도 1,000원이고. 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잘라서 쓰다 보면은 뭐 한 네. 1년도 넘게 쓸 것 같아요. 1년이 한 번에 이 10cm씩 자르면은 네. 1년이 뭐야 이거. 네. 그렇습니다. 자, 쭉쭉 늘어나와 함께 네. 우리 기어 타임스 3000회까지 한번 쭉쭉 달려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자, 반주 들어볼게요. 마지막에 뭔가 약간 한양 부위 같은 느낌이 살짝. 같은 느낌이 살짝. 네. 네. 셔플 리듬만 들으면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요. 이교용 바이러스에 침투당했어요. 공간계 이펙터도 잘 먹네요. 굿.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22세기 스피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2세기 스피어.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반주를 뚫고 홀로 간다 글래디우스 이렇게 드렸는데요. 네, 저는 홀로 쭉쭉 간다 이렇게 드릴게요. 반주를 뚫고 가는지 없고 가는지 그냥 쭉쭉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뭐 시원시원한 친구네요. 아방가르드 홀로. 어쨌든 쭉쭉 가요.
네. 글라디우스도 요 정도로 이렇게 짧았으면 좋겠어요. 글라디우스 너무 하나 또 있잖아요 이게. 이게 참 안 좋네요, 맞아. 네, 글라디우스는 여기서 약간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그냥 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8.5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 고득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스펙이나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항상 가성비 점수가 좀 추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스피어가 아방가르드한 사장님이 만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방가르드한 기타였습니다. 네, 네, 고출력 홀로 기타들 네. 반주 뚫고 마구마구 혼자 네. 가는 그런 기타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시리즈 준비해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잠깐만 이게 아니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오케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Your times.